예, 사과콜라TV입니다. 산 하나 차이인데도 이렇게 전개 상황이 다르네요. 둘, 넷, 다섯 개가 이렇게 되어 있네. 일단 오늘 새벽에 많이 추웠기 때문에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합니다. 예, 그물이 없다 보여지고. 아, 상당히 전정은 잘 하셨네요. 보니까 꽃 양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주로 이렇게 가지 끝에, 아, 얘는 뭐, 액화는 거의 없고, 정화에만 딱 타고 왔네요. 이 꽃다귀 작업하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딱 타고 왔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왔네요. 아, 요런 건 뭐 오지 않았는데, 잎인데, 전반적으로 제 자리에만 꽃이 왔다. 나중에, 열매가 달리고 난 다음에, 2, 3, 4, 5분만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너무 많아도 일거리가 많고, 정화에만 딱 오면 딱 좋은데, 요 부분에 이제 간혹 요렇게 액화에 왔는데 요런 건 요렇게 따시면 되죠. 요런 부분 또 요 목질화 됐는데 다른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화에 꽃이 많기 때문에 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메디에마다 딱 따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풀약도 좀 치셔야 되겠네. 이제 원래 이 단에 보면 벌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흔들어도 피고. 자, 요게 이제 꽃이 폈는데 상태를 자세히 보니까 깨끗하네요. 예, 깨끗하고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보니까 아마 냉해를 받은 지역도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뭐 새벽부터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아, 딱 옆집에는 요 복숭아가 막 엄청나네. 꽃이, 아이고. 아, 옆 배수로 복구레인 작업을 하셨구나. 엄청납니다. 확실히 저쪽 시내보다는 좀 늦네요. 아이고, 이 민들레가요. 엄청납니다, 꽃이. 이야, 이거. 전정은 안 하셨나? 정말 꽃밭이네, 꽃밭이. 이야. 전정은 안 하셨네. 일부러 안 하신 건지 묵밭이 될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손을 안 대셨네. 아마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 몸이 아프시거나 아마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복숭아 꽃도 예 보면 참 상당히 이쁩니다. 자세히 보면은 보이고 또 보면은 이쁘다는 그런 시가 있죠. 확실히 홍로가 빠르네. 홍로입니다. 예, 홍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형이 왼쪽부터 저 뒤쪽 우측 다 산입니다. 산이고 저 앞에가 이제 잠깐 뚫혔는데, 그리고 저기 이제 또랑이 흐르고 좀 습하죠. 저 밑에는 양양이 중요하고 또 양양도 중요하지만은 가지 사이마다 약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탄저가 옵니다. 아카시아가 많은 지역 특히 조심해야 되고. 자, 홍로인데 그리고 잎이 살짝 얼었죠. 일본 꽃을 따기가 아까웠어요. 따지는 못합니다. 예. 다 열매기 때문에. 아, 이건 수정이 됐네. 수정이 되면은 요 보시면은 배가 불러오면서 요 꽃받침 요게 위로 빨딱빨딱 씁니다. 요건 100% 수정이 잘 됐네. 요거는 잘 됐습니다. 예. 또 수정되면은 이렇게 꽃잎이 예, 갈변하지요. 그,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수정이 된 겁니다. 예. 잘 됐습니다. 아마 요, 2번 관대도 안에, 씨가 맺혔습니다. 이래 보면. 사과든 복숭아든 배든, 초기 방제, 내재되어 있는 균을 초기에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게 실패하면은, 가을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1년 내내 고생하시고 깨끗한 열매를 수확하셔야 되죠. 앞으로 제가 봐서는 뭐 당분간 3년 정도까지는 과일 가격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죠. 일단은 뭐 농사는 잘 지놓고 봐야 됩니다. 아이고, 올챙이네. 올챙이 나와 있습니다. 올챙이가 바글바글합니다. 보시면
우리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늘 가수원 시골 생활하다 보니까 자주 보지만은 예,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 그쪽에서 생활하는 또 어린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신기합니다. 봄 소리가 납니다. 그러네. 이게 습하기 때문에 예, 단저 특히 단저병은 습도를 좋아하지요. 한 25에서 28도 정도 온도가 되면은 병원균이 막 활성화되는데 습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가수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어떤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제를 좀 빨리 하시고 또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도 보이 이 정도 되면은 1번 꽃이 한 30에서 40% 정도 개화가 된 걸 보입니다. 다섯 개고 역시 열매가 굵다 싶으면은 잎이 열장이 나와야 됩니다. 넙득넙득 열장이 나오면은 확실히 거기 달린 열매는 굵습니다. 그리고 꽃이 다섯 개 다 피면서 이거는 힘이 남아 도는 꽃이네. 여섯 개가 다 돼 있는 얘기는 뭐. 상당히 꽃 활력이 좋네요. 예. 지금 이 정도의 이파리 생육 상태와 그 다음에 꽃 사이즈 느낌이 오지요. 꽃잎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홍도는 냉해 피해가 덜 나다는 말씀이고 상당히 두꺼워요. 부사에 배 이상 두껍습니다. 이 만져보면 두툼합니다. 그 냉해 피해 더 안전하다. 이 정도 상태를 제가 보니까 삼다이 제일 굵은 놈 1번과 그 다음에 2번 초안 40한 5가 이내로 대부분이 나올 수 있는 꽃이다. 생육 상태가 좋네. 아따 참 자 폈습니다. 개화기 때는 늘 노심초사하고 늘 불안하죠. 이 스타트가 잘 출발돼 가지고 멋진 열매를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재 도달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5월 말쯤 돼가지고 각각의 사이로 햇볕이 잘 들어가게끔 기를 잘 따셔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잘 하시고 못 하시고의 방제력 차이가 엄청나죠. 사과콜라 TV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하네요. 느낌이 깨끗합니다.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